자, 28번을 볼까요? 자연수 X, Y, Z, W가 가하조건을 만족한다. 아, 다 더해서 18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자연수니까 신 X, Y, Z, W에는 1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가겠죠. 0이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이런 거할때 기본적으로 뭐가 떠오를까요? 이런 게할때 우리는 중복 조합이 떠오르겠죠. 중복 조합을 풀때 우리 이런 수의 조건들이 어때야 됐었죠? 네, 0 이상의 정수가 됐을 때 중복 조합을 사용할 수 있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0 이상의 정수로 바꿔줘야 되겠네. 아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나를 보니까 자, 이 XY, ZW 중에서 두 개는 3으로 나는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 두 개는 3으로 나는 나머지가 2다. 아, 그러면 두 개는 3의 배수에다가 1 더한 거랑 똑같고, 나머지 두 개는 3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 되겠죠. 아, 그럼 X를 내가 3P 플러스 1, Y는 3Q 플러스 1, Z는 3S 플러스 2, W는 3R 플러스 2 해서, 이때 PQRS가 뭐냐? PQRS는 0 이상의 정수다라고 하면, XY, ZW는 다 자연수가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러면 XY, ZW에다가 바로 이 3P 플러스 1, 3Q 플러스 1, 3S 플러스 2, 3R 플러스 1을 대입해 버리면 되겠네요. 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4가 나오겠죠. 그러면 드디어 PQRS가 아까 조건이 뭐였어요? 여기 PQRS는 0 이상의 정수니까 중복조합의 기본식을 그대로 따라가네요. 그래서 4H4가 돼서 바꾸면 74가 되겠죠. 계산하면 35가 나오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